안녕하세요. 닥터 십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. 지금 이제 2월 하순인데요. 지금 제가 있는 이곳 강원도는 그 산악지대라서 아직 눈들이 많이 안 녹았고 땅도 이제 얼어 있는 상태인데 요새가 냉이철이죠. 지금 여기보다 따뜻한 곳에서는 지금 한참 냉이를 캐시고 또 즐겁게 드시고 계실 것 같아요. 그래서 요즘이 냉이철이니까 오늘은 냉이 공부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세 가지를 강조드리고 싶은데요. 첫째는 식약용 식물 중에 이 세포 실험, 동물 실험뿐만이 아니고 이 인체에 대한 임상 연구에서도 효과가 증명된 그런 약용 식물이 많지 않거든요. 그런데 냉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. 그렇죠? 그래서 그러한 냉이의 밝혀진 효과가 무엇인지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.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냉이는 전 세계에 흔한 다섯 가지 풀 중에 하나가 냉이입니다. 그래서 이 냉이가 이 히말라야 지대부터 이 아이얼대 지방까지 전 세계에 걸쳐서 이렇게 분포하면서 이렇게 흔하게 자라고 있는데 이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자라다 보니까 유전자 변이가 이제 심해서 적응 과정에서 그렇죠. 다양한 입 모양 변이를 갖고 있습니다. 마치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에 퍼지다 보니까 계속 변이가 일어나는 거하고 같은 이치입니다. 그래서 냉이가 이 잎을 보면 이렇게 갈라진 잎도 있고, 그다음에 전혀 안 갈라진 매끈한 그런 잎도 있고, 그래서 이러한 냉이의 다양한 잎 모양들을 한번 이렇게 보시면 냉이를 이렇게 찾는데 굉장히 좋으실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게 두 번째고.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이렇게 효과가 증명된 이렇게 좋은 식물을 우리가 자주 먹어야 되는데 이제 가장 냉이가 성분이 우수하고 맛이 있는 데가 주로 밭 주변이거든요. 근데 이제 밭들이 농약을 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밭에 가서 캐실 때는 밭 주변에서 좀 이렇게 좀 떨어져서 이렇게 캐시면 좋겠고요. 그거보다 더 좋은 거는 이 냉이가 번식시키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. 그래서 이 손쉬운 재배 번식법을 간단하게 배우기만 하면 내 주변에서 냉이를 키워가지고 항상 늘 사철 냉이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그런 방법들을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. 이세 가지 냉이의 밝혀진 임상 효과가 무엇인지, 그 다음에 냉이의 다양한 그 생김새, 세 번째는 냉이를 쉽게 재배하는 법. 이세 가지를 중점으로 한 20여 분 동안 전체 영상을 보시면서요. 여러분들 모두 다 냉이 박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